네, 오는 23일, 24일 1박 2일간 중국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조율 중이라고 하죠. 지소미아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 이 자리에서 도출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연결해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중국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 이 기간에 별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도 24일 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마 테레비 방송도 그날 좀 특별 방송을 편성한다고 해서 저도 의뢰도 받고 그랬는데 아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일본에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는 건 어떤 걸 기대를 하고 있다고 볼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 한일 관계를 보면 물론 한국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무역 적자를 포함을 해서 솔직히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지소미아 문제도 실질적으로 이게 완전 연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불안정한 이 한일 현재 안전보장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 이 관계 징용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처음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지금까지 한일 회담이 열리지 않은 것도 이 징용 문제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긴급 현안을 네. 연내 한일 정상회담이 그래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다고 하는 데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와 일본 간에는 이제 수출 규제 문제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런 갈등의 요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직접적으로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지금 경제 이 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국장급 실무 회담이 예상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물론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문희상 이 안으로서 강제 징용 배상과 관련된 또 내부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일단 한국이 지소미아 이 종료 연기는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수면 하에서 얼마 정도 서로 교류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 안이 다 올라가기는 어렵더라도 네. 일단은 아베 수상은 일본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공식적으로 한국에게 이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여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여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본에서는 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이 작년 2018년 10월 한국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예. 이것은 일본 정계만이 아니고 일반 국민 여론들도 뭐 일본은 65년에 이것이 완전하게 해결됐다. 그리고 또 한국이 다시 문제제기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 기업에게 피해가 다시 온다. 뭐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게 양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 지소미아 종료 연기 이후에도 약 60% 이상의 일본인의 여론들이 지금 현재 안이하게 한국하고 타협할 필요가 없다라는 여론이 우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한국에 대한 아직도 좀 강경한 일본 여론이 있다는 거고요. 예. 그런 걸 의식하면 아베 수상이 이 한일 회담을 통해서 한국에게 어떤 정격적인 양보를 한다든지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이 교수께서 그 지난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하시면서 아베 총리가 최근 연일 떨어지는 지지율 회복하기 위해서 외교를 전면에 내세울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12월에 있을 그 한일 간의 만남도 그 일환으로 보실까요? 예, 네, 그렇죠. 예, 저는 10월 중순, 즉 일본 천황 즉위식 때부터 예. 또 일왕 즉위식이죠. 이때부터 아베 수상이 연내에 한일 정상회담에 응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결국 이 짧은 시간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도 예, 있었고 또 그렇지만 이번 공식 정상회담이 되는 건데 예, 지금 현재 이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원래 지금까지는 이 한국에 대한 어떤 혐한이라든지 또는 강경 정책으로 나름대로 지지를 유지해왔지만 네. 실질적으로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했지만 많은 피해들은 일본 기업에게 왔던 거고요. 오히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일본 중소기업들을 보면 아베 수상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고 네. 오히려 이 경제적으로 일본이 이 중일 무역 분쟁 속에서 대외 경제가 약해진 속에서
가장 흑자국이었던 한국에 오히려 적자 폭이 넓어지면서 네. 일본 경제 자체가 실질적인 정상 가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또 그리고 지역에는 태풍 피해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는 이제 최근에 그 벚꽃 모임, 보는 모임이라고 해서 이 아베 수상의 내각의 부패 문제까지 전면화됐기 때문에 예. 아마 아베 수상이 한국에 대한 공격만이 아닌 오히려 한국에게 양보를 받는 외교를 적극적으로 해서 네. 새로운 이런 분위기 전환을 위한 외교로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일 관계도 아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도 이 단지 대립이 아닌 뭔가 태어나는 네.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었던 거죠. 아,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셨는데요. 최근에 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베 정권의 그 벚꽃 스캔들, 이게 어떤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거의 아베 정권의 최대 위기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게 이게 벚꽃 모임인데 예. 일본에서는 매년 이 5월에 4월에서 5월이죠. 이 벚꽃 시기에 사회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게 일본 수상이 그분들과 함께 벚꽃을 보는 모임을 하는 건데 네. 약 지금까지 한 8천 명 정도를 매년 해왔는데 아베 수상 때 약 1만 2천 명으로 늘어났고 돈도 5억 정도까지 늘어났는데 네. 근데 이걸 보니까 사회 공로자들보다도 약 이번에 야마구치현 즉 아베 수상의 선거구의 주민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네. 그리고 이것을 아베 수상 선거 본부가 동원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처음에 아베 수상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아베 수상 선거 사무소가 이것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다 나와버렸죠. 예. 그렇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국민 세금을 선거운동에 활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는데 이후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진 건 이들이 사전 전야제 호텔에서 식사를 했는데 약 5만 원을 냈는데 이 식사 비용은 12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7만 원은 호텔이 증여를 한 거냐? 안 그러면 아베 수상이 선거 사무소가 돈을 댄 거냐?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분야를 지금 시민단체가 아베 수상을 처음으로 고발하는 이 상황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전체 참가자들의 명부를 다 요구했더니 그날 소각을 했다고 그러고 또 여기에 참가자들 중에는 야쿠자 즉 폭력 조직 관련자들과 네. 그리고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일본의 부도를 해서 대규모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다단계 회사의 사장을 여기에 참여시켰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다단계 판매 회장은 아베 수상과 인분이 있는 관계였고 오히려 시민들이 아베 수상과의 연관관계를 보고 이 다단계에 가입을 함으로써 정권과의 유착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이 아베 뭐 지지율에 타격을 줄 정도의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이게 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정도의 파급력을 보이는 건지요? 일단 지지율은 이게 영향을 미쳐서 아베 수상이 50% 중반을 유지했던 게 지금 42% 약 8% 10%까지 폭락을 했고요. 네. 지율은 아베 수상에 있어서 좀 치명적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러한 아베 수상에 대한 비판과 폭로를 네. 지금까지 아베 수상을 지지해왔던 프리텔레비라든지 상케이 신문이라든지 보수 정치가들 내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아베 수상의 지금까지 이 장기 집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느끼고 있고 아베 수상의 퇴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모리가케 학원이라고 해서 정권 내부에 몇 가지 비리 사건이 있었지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많은 반감을 느낄 만큼 대중적이지는 못했는데 이번에는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한 부분에서도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아베 집권 전체의 모습으로 이게 지금 대체됨으로써 오히려 일반 국민들 속에서 이 아베 정권은 이제 장기 집권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여론이 아주 대중화되고 있어서 글쎄요 이게 형사 사건이 되면 아베 수상이 수상을 사임해야 되고
또 오히려 의원직까지 상실하는 문제이지만 지금 현재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고 또 여론 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게이센 유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지금 타격을 입은 아베 총리가 이 한일 관계에서 좀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에 아베 총리가 한국에게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요구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물론 아베 수상은 한국에게는 이 경제 보복 조치,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겠다라는 말은 하겠죠. 예. 실제 이것은 경제 관료들 회의에서 이 한국이 지적받은 내용만 개선을 하면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일본은 이것을 조건으로 대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한국이 일본 측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현재 만들어준다면 일본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로 이 백색 리스트 복귀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예전부터 일본의 한일 의원연맹 속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아베 수상의 본심이 나름대로 반영돼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돼서 한국 내에서 이 문희상 의원 안을 포함을 해서 네. 이게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물론 지소미아 이 종료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좀 더 안정적인 연기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보다는 한국에게는 좀 더 이 북한 문제를 포함을 해서 네.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미일 동맹에 한국이 좀 더 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요구하겠죠. 하지만 이 사태의 시작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일본이 술규제를 먼저 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걸 일본이 철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현재 그러니까 아베 수상의 지지자들을 의식했을 때는 네. 일본이 일방적으로 단지 이 백색 리스트를 다시 원상 복귀하겠다라는 것들은 아마 아베 수상에서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일본의 나름대로 합의 내지는 또는 양보를 했다는 특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뭔가의 약속을 받지 않고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네. 대신 이번 지금 23일 즉 그 날짜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한일 간 합의안을 만들기는 아주 어렵다고 보고요. 네. 대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돼서는 뭐 시간을 내서 서로 협의는 하되 어느 정도 암묵적인 한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다면 네. 아베 정권으로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서 백색리스트 복귀도 그렇게까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의미 있는 회담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좀 연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본 게이센 유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